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큰이 박사, 키작은이 박사 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 또 장일라 맞잖아요. 네. 뭐 막 발랄한 것들이 막 생겼어요. 오, 소녀소녀하죠. 이제 봄을 앞두고. 네. 이제 꾸준히 신상 나올 때마다 네.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화이팅! 샤랄라. 샤랄라. 네, 샤랄라 상입니다. 너무 귀여워 보이죠? 저도 나이가 꽤 이제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넘어가려는데 이렇게 앙증맞은 거 입으니까 괜히 네. 10년 젊어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소매 좀 보여드릴까요? 리본이 여기, 이거는 리본 있고요. 여기 와이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귀여워 보이죠. 이게 또 이렇게 접히는 게 전 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시폰으로, 저는 시폰 두 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하고 여기는 코 사이즈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어서 다른 곳에다 붙이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벨트는 이거 이 토트 무늬로 하셔도 되고, 기존에 아마 검정 기본형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네. 그거 이제 이렇게 튀는 거 싫으신 분들은 기본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우리 스톤 있는 허리띠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도, 네. 목걸이 했던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머리띠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이거 한번 이렇게 포인트로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짠. 골고루 보여드린대요. 네. 화려하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검정으로 싹 입으시고 이렇게 포인트 하나씩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스왈로브스키 스톤이라 뭐 가격대는 조금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벨트 이렇게 V 벨트를 목걸이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요즘은 마스크 쓰니까 얼굴을 포착 못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 딸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검정 티셔츠니까 어차피 이제 색깔 바지 집에 갖고 계신 거 이렇게 군청색에도 잘 어울리고 지금 여기 선생님처럼 네. 빨간색에 네. 이거 코사지만 색깔이 다른 색깔이면 또 한 세트인 줄 알고 네, 리본 맞아요. 색깔이 또 빨간색이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요 토트 벨트 여기 밑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선생님. 네. 그죠? 요거를 이렇게 그대로 돼요. 이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요 사이로 벨트 이렇게 해갖고 늘어뜨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인디언 핑크도 한번 대줘보실래요? 검정 티셔츠니까 뭐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코 사진은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고. 뒷모습 보여드릴까요? 얼만큼 파였나? 아, 많이 안 파였고. 아, 이게 V예요, V. V여서 이제 만약에 여기 속옷 라인 비치는 거 싫으신 분들은 앞에 캡 바르시면 이 뒤에를 그냥 깔끔하게 민자로 네. 입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레이스 있는 상태에서 속옷 끈이 보여도 저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네, 우리 보통 그렇게 입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집에 있는 귀걸이 같은 거 이거 브로치 대신 달아도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로치? 아, 집에 네. 갖고 있는 귀걸이, 거? 귀걸이 같은 것도 이렇게 달아도 되고 그냥 브로치 달아도 되고. 맞아요. 너무 앙증맞아가지고 홀드했을 때 너무 라인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동찬 선생님 어때요? 네, 네.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라인. 네. 좀 발랄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네. 디자인 이런 거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디자인 볼게요. 자, 이번 컨셉은요. 네. 나염 상의 망사입니다. 진짜 얇고 부드러워요. 네네. 네, 안 입은 것 같아. 네, 아까 호피 무늬 입었던 그 망사하고 똑같은 망사고요. 뒤에 선생님. 여기 적당히 파여있는 라운드. 네. 그리고 이거 그 애트로. 애트로 그 나염 같은 느낌 약간 있어요. 그죠? 네, 7부. 네. 네. 7부고. 약간 비침이 있어서 안에 망사로, 살색 망사로 하나 덧대져 있거든요. 가슴 쪽에만. 예, 네. 네, 이만큼. 이렇게 네. 덧대서 안 비쳐요. 예. 네. 스킨 색깔이나 검정 색깔 속옷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의에
바지는 지금 이렇게 한번 인디안 핑크, 그 다음에 와인 색깔 입어봤거든요. 이제 저는 리본, 요거 지난 시즌 때 많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양쪽이고요. 앞으로 매셔도 되고, 이거 아마 바지 갖고 계신 분들 맞아요. 있으실 거예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매셔도 되고, 뒤에다 해도 되고, 뒤에다 매도 되고. 네. 이렇게. 정가운데 쪽으로 뒤로 이렇게 매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고요. 그 꽃띠 스카프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이 바지다 그러면 원래 리본은 이건데 이거 대신? 요거를 대신에 요렇게 하면 또 느낌 괜찮죠. 네, 요렇게 해서 세트 느낌 나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 털 뿌띠 목도리가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에다가 보통 스카프 이렇게 끼워가지고 목에 두르거든요. 그럼 좀 보온도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서 목에 이렇게 리본 장식을 하나 주셔도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제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목주름 좀 가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제 저도 그걸 조금씩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딱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죠. 네. 리본 없는 만약에 바지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검정 바지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검정 바지 하나 줘보실래요? 네. 검정 바지에 여기 만약에 띠 없다 생각하고, 이게 좀 뒷면이에요. 보시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검정 바지는 뭐 누구나 다 있으니까 매치하기 편하시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원단이라 엄청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요. 이거 신상이잖아요, 사장님. 이거는 지금 그러면 대리점에도 다? 예, 네, 대리점에도 다 가시면은 아하. 구입하실 수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또는 이게 이제 기장이 길어서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해드린 것처럼 두 겹으로 하셔도 되고, 리본으로 매셔도 되고, 한 번 더 돌려도 되고, 답답하지 않네요. 이게 해보니까 망사고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예. 네, 느낌 다르죠?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하고 있어요, 거의. 한겨울에 또 썰렁하니까 이런 거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요거를 이제 색깔 또 한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예. 네. 지금 요렇게 세 개. 선생님 이 바지 하나 들어봐 주실래요? 요거는 이것도 지난 시즌 바지인데요. 요거 한쪽 편에 이렇게 리본으로 달린 거. 아까 제가 보여줬던 건 검정색이랑 세트예요. 네. 같은 디자인. 예, 네, 그 검정 한 번 더 줘보세요. 요거는 한여름 원단이에요. 얇아요. 찰랑찰랑. 예, 네, 한여름 원단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지난 시즌 거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요 신상 상의에다가 이렇게 입으면 어떨까 해서 요거 지금 보여드리고 조금 있다가 입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네, 이렇게 하고 요것도 어떠세요? 컬러가 다양해서 그 컬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옷 컬러랑 매치해서 바지는 맞춰서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여기 네. 중간에 와인색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예.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예, 예. 어, 이게 뭐 색상이 너무 많아서 골라 맞춰 찐 군청색, 뭐 하늘색, 와인색 뭐 너무 많아서 괜찮네요. 이것저것. 네,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지 베지색에다가 이렇게 다시 요렇게 나염 좋아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거는 뭐 빨라서 툭 털면 금방 마르니까 금방 말라요. 그냥 저녁에 빨아서 아침에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요것도 리본 있죠. 네, 요 바지는 요거 이제 요 신상 바지에다가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좀 이따 이렇게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예쁘네요. 여름에 촥 입어도 예쁘고. 네. 얼른 바깥 입고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세트로 입어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와인셔츠, 와인 색깔, 그리고 이제 여성인 경우에 요 망사 와인 색깔 이렇게 입으면 어때요? 세트로? 동찬 선생님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여기 위에 짱이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앉아서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거 재질 어때요? 재질은
약간 저한테 맞춤형으로 나온 셔츠 같이 딱 달라붙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입었을 때 느낌이 되게 좋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거의 검정색 많이 입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연습복 보면 다 검정이거든요. 네. 이렇게 와인색 입으니까 되게 기분 전환도 되고 되게 약간 색다른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셔츠 저거죠? 그 기획. 예, 이거 원 플러스 원. 예, 원 플러스 아까 찍어드린 원 플러스 원의 그 와인 셔츠. 검정, 흰색, 와인. 그거 중에 같은 색깔로 두 개 사셔도 되고 다른 색깔로 이렇게 두 개 사셔도 된대요. 그래서 그 그냥 무조건 원 플러스 원. 한 개는 안 되고 기획 상품이라 이제 저 저렴하게 많이 이제 사시라고 이렇게 기획 상품 만드셨대요. 이렇게 다시 색깔 우아하고 뭐죠? 검정, 흰색, 와인색.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요 이제 세트라 느낌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민 선생님 오셔서, 이렇게 해도 세트로 보이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파티 같은 데 갈 때 커플로 많이 맞춰 입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가 봐도 우리는 커플이다.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어, 예뻐요, 예뻐요. 아, 좋아요. 이거 이렇게 아까 활용하는 거. 목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선생님, 말소리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행동만 하시면 돼요. 네. 저렇게 스카프로 해도 괜찮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둘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욕심 생기는 뭐 넥타이 없나요, 저는? 내 남자니까 이렇게 웃고 여기다 해도 되겠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풀어봐. 어, 여기다 해도 되겠다.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남성분 있잖아요. 요즘은 되게 맞아. 큐빅도 되게 남성분들끼리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괜찮겠다. 기장 조금 짧게 해가지고 해도 괜찮겠네요. 넥타이처럼.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그럼 누가 봐도 정말 커플이네요. 네. 내 남자. 네, 이렇게 세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목에다가 했던 리본을 여기 동찬 선생님한테 해봤어요. 근데 되게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네, 색다른 기분이네요. 네. 이게 커플끼리 와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해서 남성분한테 이거 주면은 굉장히 남성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요새 또 야하게 입으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좀 과감하게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입으시는 분들보다 큐빅이나 망사 입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꾸민 듯 안 꾸민 듯 요즘 유행이잖아요. 꾸안꾸. 이렇게 치치포. 안 꾸민 느낌으로 하다가 포인트로 이거를 딱 하니까 그냥 꾸안꾸 느낌 좀 나요. 네. 선생님 우리 뭐 이왕 한 김에 춤이라도 한번 출까요? 그러게요. 홀드 한번 해드려볼까요? 네. 자, 어떤 느낌인지 누가 봐도 커플 같나요? 아, 이쁠 것 같은데? 그죠? 다음에 이러고 저희 이박사 TV 촬영 하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